치열한 순위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2017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오늘 여자부 경기 부산 시설공단과 SK 슈가글라이더즈, SK 슈가글라이더즈와 부산 시설공단, 이 두 팀의 대결로 계속 중계 이어가겠습니다. 조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경기 이 정말 탑4의 두 대결인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말이 막힐 정도로 네.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 그리고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모든 팀들이 오늘 경기 중에 가장 큰 빅매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만큼 오늘 경기가 중요한데 지금 SK 슈가글라이더즈는 순위표가 이제 곧 나오겠는데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 네. 부산은 4위, 3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승점 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따라서 SK 슈가글라이더즈가 2라운드를 산뜻하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3라운드를 맞이할지, 반면 부산시설공단이 탑4에서 밀리지 않고 좀 더 높은 순위를 얻어갈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과 SK 슈가글라이더즈 경기인데 이 두 팀이 1라운드 때 맞대결 때는 30-25 SK 슈가글라이더즈가 승리를 거뒀었던 그런 1라운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라운드 때 SK 슈글즈 선수들이 3점과의 경기, 멋진 경기를 한번 치르고 나더니 자신감이 상승하면서 부산을 네.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SK 슈글즈 선수들 분위기 완벽하게 상승세를 타오르게 해줬던 그 역할을 부산이 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 부산은 1라운드 때 SK 슈가글라이더즈에게 패하면서 약간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하지만 네. 부산만의 이 특유의 수비 전력, 그리고 공격에서의 양백 선수들의 득점력이 워낙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네. 이제 부산 선수들의 활약들이 또 도드라졌고요. 최근에 선수들 부상이 있고 나서 패가 조금 생기면서 지금 4위로 내려왔는데 네. 자, 이 4위, 하지만 언제든지 뒷바꿈이 될 수 있는 4위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주목이 되고, 자, 관전 포인트 저희가 미리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1라운드 리벤지 매치입니다. 오늘 반드시 부산은 승리를 거두면서 순위 싸움도 순위 싸움이고, 그리고 또 좋은 흐름으로 리그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부산시설공단, 그리고 심현직 골키퍼가 지금 3경기 연속 40%대를 찍고 있는 방어율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경기도 한번 주목을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SK 슈가글라이더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과의 승리가 어메이징 슈글즈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기분을 이어가고 싶을 것 같고요. 또 네. 이효진, 김원아 선수를 또 주목해야 되는 SK 슈가글라이더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늘 심현직 골키퍼, 아까 전에 상무에는 지영진 골키퍼가 혜성같이 나타났는데 네. 부산도 지금 심현직 골키퍼가 혜성같이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를 처음 갑자기 풀로 들어오면서 조금은 첫 게임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는데 네. 그 다음부터의 그런 모습은 완전히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신감 있는 플레이, 골키퍼가 가질 수 있는 이 화이팅, 이런 부분들을 심현직 골키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모습의 심현직 골키퍼인데 오늘도 그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보고, 또 오늘 송미영 골키퍼가 소개가 됐어요. 네. 네, 소개가 됐는데 송미영 골키퍼도 이제 팀에 다시 합류를 하게 되면서 부산으로서는 조금은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심현직 골키퍼 하나로는 조금은 위기의 순간에 교체가 필요할 때 골키퍼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네. 채워줄 선수가 이제 송미영 골키퍼로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했죠. 자, 인천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은퇴를 선언을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네. 완벽한 몸으로 복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송미영 골키퍼도 시간이 조금 더 돌아오면 예전의 본인 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은 경험이 조금은 1년, 2년 쉬었으면 이 경기 경험이 조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자, 그래도 한번 이 송미영 골키퍼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또 경기에 나오면 또 그때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의 키플레이어 리온이 이효진을 뽑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두 선수가 팀의 중심이 되는 공격력, 그리고 수비에서도 핵심을 리온이 선수는 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리온이 선수가 수비에서의 조율, 그리고 공격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슈팅을 던지는 그런 슈터이기 때문에 이윤희 선수는 뭐 지금 부산 시설에서는 정말 핵심 인물 중에 하나죠. 네.
뭐 공격 수비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고 있는 리오니 선수인데 네. 뭐 부산에서 잘하는 것뿐 아니라 리오니 선수가 올라오는 거 대표팀에게도 큰 호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하게 되는 리오니 선수입니다. 네. 반면에 이효진 선수 요즘에 정말 상승세 제대로 타주고 있고 네. 정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선수가 제일 잘하는 게 몸을 아끼지 않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네. 그리고 본인 기량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수의 자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득점 욕심도 더 많이 내고 있고 득점도 많이 성공하면서 득점 랭킹에서도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언제든지 또 1위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효진 선수. 오늘 이 두 선수의 활약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 소개를 해드리고 경기가 이어질 텐데요. 부산 시설공단 선수들입니다. 권근혜, 심혜인, 리우니, 이윤빈, 남영신, 김은경, 우하림, 김수정, 심현지, 박준티, 이다현, 최치현, 함지선, 정가희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강재원 감독, 조금은 이제 여유를 좀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선수들이 부상 당했을 때 조금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선수들 부상 이후에 어느 정도 빠진 선수를 빼고 났을 때 선발을 맞춰가는 과정이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선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강재원 감독도 얼굴에 조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SK 슈가 글라이더즈 선수들입니다. 손민지, 용세라, 조아람, 김호나, 김선화, 조수연, 최수지, 유서정, 양세슬, 이하늘, 김민선, 장수인, 최희란, 이효진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강경택 감독. 모습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긍정의 아이콘 미소와 함께 저희를 맞아주시는 네,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경택 감독 팀 분위기와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도 얼굴이 항상 밝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팀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 부산 시설공단은 파란색 유니폼 그리고 SK 슈가 글라이더즈는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양 팀 모두에게 오늘 중요한 경기 1위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한 단계 더 빅4에서 밀려나지 않느냐 결정되는 경기입니다. 자, 라인 크로스죠. 자, 라인 크로스로 공격권이 SK 슈가 글라이더즈로 넘어갑니다. 네. 첫 번째 공격 조금은 아쉬운 부산 신설공단입니다. 자, 처음부터 좀 멋진 플레이를 시도해봤어요. 심혜인 선수와 유은희 선수의 스카이 플레이를 시도했는데 이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라인 크로스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슈글제 첫 번째 공격인데요. 슈글제는 오늘 뭐 베스트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었어요. 네. 슛! 김선화 득점! 김선화가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SK 슈가 글라이더즈 김선화. 이 김선화 선수가 지난 1라운드 경기 때 MVP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슈팅에 대한 자신감을 또 보이면서 본인한테 찬스가 났을 때 빠르게 지금 팀에게 얘기를 합니다. 찬스 있다고 손을 들어주는데 이런 모습이 적극적인 모습이죠. 자, 허핑으로 뒤로 연결해주는 권근혜, 리오니 선수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혜인. 자, 오늘 박준희 선수가 또 오른쪽 윙, 왼쪽 윙에는 이은비 선수가 있는 부산 시설공단입니다. 네. 자, 권근혜 선수가 센터백에 쓰면서 지금 볼을 조율해주는데 수스로 연결해야죠. 자, 심혜인 돌파. 네. 하지만 용세라 막았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잡아내는 SK 슈가 글래더즈 빠르게 움직입니다. 조수연, 김선아. 하지만 부산의 수비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파울로 끊는 심혜인. 자, 슈구즈가 이번에는 천천히 공격을 이어갑니다. 김호나 왼쪽에 이효진 다시 김호나. 아, 이번에 네. 패스가 살짝 좀 위험했었는데요. 김선호 다시 올라갑니다. 슛! 골대 맞고 나옵니다. 리바운드 리오니 빠르게 공격합니다. 아, 완벽한 찬스. 김수정 이걸 막아내는 네. 골키퍼 용세라입니다. 아, 오늘 용세라 골키퍼 첫 번째 멋진 선방이 나왔는데 네. 경기 전에 용세라 선수 몸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강경택 감독이 오늘 몸 풀 때 용세라 골키퍼 컨디션이 아주 좋고 최근 들어서 몸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작과 더불어 선방 이어집니다. 자, 멋진 세이브 하나 추가하는 용세라 골키퍼. 공격하는 슈글지. 유서정 뒤로 연결된 공 받았습니다. 안 나오면 유서정 던지죠? 하지만 심현지 이번엔 심현지가 잘 막았습니다. 자, 앞으로 가야죠.
하지만 파울로 끊는 김선아 곧바로 또 공격. 오늘 양 팀 초반부터 상당히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편 올라가죠. 박준희 슛 득점. 자, 박준희 선수의 오랜만에 득점. 최근에 박준희 선수가 좀 많이 부진했었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박준희 선수가 먼 쪽에서 다이렉트로 받다 보니까 찬스가 좀 크게 났어요. 자, 상당히 높은 타점에서 득점 이어갑니다. 박준희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대1 동점. 김원아 슛 골! 네. 김원아의 중거리 슛 득점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김원아 선수의 슈팅의 스피드가 살아나고 있고 네. 그리고 코스 또한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원아 선수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권근혜, 권근혜가 네. 슛 득점! 권근혜도 중거리 슛으로 꽂아넣습니다. 2대2 다시 동점. 자, 두 팀 오늘 상당히 간결하게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가 나오지 않으면 빠르게 지금 중거리 슛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수비를 나오게 만들면 그 뒷공간 그러면서 수비가 또 좁혀지면 양쪽 윙 이렇게 순차적으로 넓혀가는 슛 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찬스죠? 공간 왔습니다. 유소정 네. 마무리. 그리고 빠른 시간에 득점. 3대 2. 자, 초반 정말 양 팀 쉴 새 없이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 앞선 경기도 중요했지만 오늘 경기 두 팀의 대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양 팀의 초반 상당히 뜨겁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온이 왼쪽으로 바깥쪽. 심해인 그리고 이은비 네. 스피드슛 막아내는 골키퍼 용세라. 아, 라인은 안에 있는 볼을 집었다는 판정이죠. 자, 심해인 선수가 집었다는 판정이에요. 네. 자, 그래서 공격권 SK 슈가글라이더즈로 넘어갑니다. 3대 2. 유서정. 자, 호핑 치면서 옆으로 연결. 그리고 이효진. 자, 김선호 올라갑니다. 슛! 네, 들어가지 자, 않았어요. 골포스트를 맞고 나왔습니다. 한 번의 공격. 왼쪽 이은비까지 공이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나가는 공. 시구지가 역습. 네. 지금 이은비 선수가 뛰는 걸 봤는데 네. 마음이 급하다 보니 패스가 좀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강경택 감독 품에 안기는 그런 공이 됐습니다. 네. 3대 2. 점수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김오나 그리고 유서정 슛! 심현지 막았어요. 자, 그리고 리바운드 심혜인. 디온이 왼쪽 오른쪽으로. 박준희 직접 갑니다. 슛 네. 득점! 박준희가 오랜 부진에서 탈출하는 두 골 전반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 준비하면서 박준희를 찾아라라고 제목을 하나 붙여놨는데 네. 요즘 최근 경기에서 득점도 없었고 좀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박준희 선수가 부상이 좀 있고 난 이후에 윙에 있다 보니까 또 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어요. 그러면서 경기 때 항상 눈에 많이 띄었던 박준희 선수가 조금은 덜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준비했던 멘트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오늘 두 점을 먼저 전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수준 파 리바운드 네. 싸움. 자, 지금은 이은비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어요. 자, 심현주 골키퍼가 잘 막았는데 네. 마지막에 이은비 선수 손에 맞았습니다. 또 자, 양팀 골키퍼에 집중하는 그 슈팅. 느낌인데요. 또 막았어요. 심현지 골키퍼 잘 막아줍니다. 집중하는 양팀 골키퍼 빠르게 넘어갑니다. 오른쪽 리온이 수비는 다 들어왔습니다만 저쳐내고 네. 슛 득점. 리온이 다시 앞서가는 부산 비스코 4대 3입니다. 자, 수비가 붙어주니까 옆으로 호핑친 이후에 뒷공간에 찬스를 크게 만들어 갔습니다. 자, 완벽한 득점 리오니 선수입니다. 4대 3.
1라운드 때 슈글즈를 만나서 상당히 아쉬운 패배를 당했고 아픈 패배를 당했던 부산 시설공단. 자, 오늘은 그 아픔을 씻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전반 초반부터 아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원 아돌파 최수지 돌아오면서 뒤로 슛, 하지만 그 전에 심판 휘슬. 자, 심혜인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지는데요. 심혜인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네. 자, 심혜인 선수가 초반에도 지금 피벗이 자기를 민다라고 자꾸 어필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 유서정 꽂아 넣습니다. 4대4 다시 동점. 자, 조아람 선수가 앞쪽에서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 보면 수비와 신경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브록도 못 띄워주면서 지금 뒷공간이 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서정 선수가 최근 또 조금 부상이 완쾌되지 않아서 좀 힘들어한다고 했는데 오늘 두 골을 또 몰아넣고 있고요. 7m 들어가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아람 선수에게 경고. 자, 오늘 경기 양팀 정말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판정 하나하나의 액션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자, 표정들이 좀 많고 풍부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그대로 7m로 성공하는 리오니 선수입니다. 다시 앞서가는 부산시설공단 5대4. 아, 정말 초반부터 정말 뜨거운데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흐름을 양팀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서정, 김선아 들어옵니다. 다시 뒤로 유서정 안쪽 비었죠. 그렇죠. 김선아. 네. 득점 성공합니다. 자, 김선아가 거기 자리에 또 언제 가 있었는지요. 김선아 선수의 득점 5대5 다시 동점입니다. 팽팽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양팀의 맞대결, 10분 지나고 있는 전반전 5대5 동점입니다. 심혜인 가운데 권근혜가 왼쪽에 와 있습니다. 자, 권근혜 돌파, 심혜인 돌파하지만 수비 파울. 자, 지금 부산은 피봇 자리에 김수정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피봇의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윙 선수인 김수정 선수가 들어가서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찬스. 자, 이번에 엉켜 넘어졌는데요. 조아람과 심혜인 허핑 치는 순간에 오른팔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파울이 선언이 됐죠. SK 슈가 글라이더스 이번 시즌 단 2패밖에 없는 슈글즈인데요. 네. 용세라 막았습니다만 그 전에 심판 휘슬, 수비 파울. 권근혜, 김수정. 자, 심해 왼쪽까지 왔습니다만 올라가지 못하는 이은비 가운데로 공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리온이, 자, 이번에 놓쳤어요. 속공으로 갑니다. 빠른 공격 앞에 이은비가 있고 이효진 직접 갑니다. 슛! 아, 이걸 막아내는. 네. 골키퍼 심현지입니다. 자, 심현지 골키퍼 멋지게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또 막아줍니다. 완벽하게 자신감이 올라온 모습. 네. 자, 이효진 선수 노마크 찬스 놓치는 모습이 많지 않은데 안 놓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 자, 심현지 골키퍼 초반 정말 활발한 움직임 그리고 멋진 선방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전반전 12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12개의 슈팅을. 아, 이번에 1대1 완벽한. 네. 찬스. 득점까지 이어지는 김수정. 부산 시설공단 좋은 공식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골키퍼가 막고 곧바로 득점. 유희 선수의 슈팅 모션에 수비가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수정 선수가 그 뒷공간의 찬스를 이어가죠. 자, 오늘 경기가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것이 심현지 골키퍼가 12개 중에 7개를 막았거든요. 네. 거의 뭐 루즈한 경기, 그러니까 득점이 많이 안 나오는 경기 때 거의 전반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아냈는데요. 오버스텝 김원아. 심혜인, 자,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직접 던져봅니다. 하지만 레프리 차에 미분과 퇴장이 나오네요. 초아라 미분과 퇴장. 자, 지금은 심혜인 선수가 끝까지 드리블 치고 가면서
보시면 어깨로 지금 조아람 선수가 밀었단 판정이죠. 자, 그리고 그 전에 경고가 하나 있었던 조아람 2분간 퇴장입니다. 자, 조아람 선수가 나가면 이 슈글즈의 센터 수비는 조금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조수현 선수가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윙쪽에 찬스예요. 윙에서 슛! 아, 막아내는 용세라 골키퍼! 마지막 지키고 있는 골키퍼가 용세라입니다. 자, 지금 이은미 선수도 슈팅력이 좋은 선수인데 용세라 골키퍼의 멋진 선방이 이어졌고요. 자,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한 SK 슈글즈 선수는 지금 용세라 골키퍼를 빼고 조수현 네.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슈글즈가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이런 작전을 펴다가 이 오사라 골키퍼에게 두 골을 먹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공격적인 움직임 SK 슈가글라이더즈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두 팀이 만났군요. 유서정 오른쪽 김선아 다시 내줍니다만 수비 파울. 자, 공격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자, 패스부가 선언될 수 있어요. 네. 자,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김호나. 자, 다섯 명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슈글즈의 공격. 또다시 파울 놓겠습니다. 자, 6대5로 한 점 부산 시설공단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효진 살짝 잡아다 놓쳐서 끝까지 들어가 봅니다만 수비 파울. 자, 그 전에 파울이죠. 그리고 패시브는 올라와 있습니다. 자, 빠른 슛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자, 김원아 던져야죠. 슛! 네. 빗나갑니다. 다시 부산 시설공단을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에 쫓겨서 던졌던 김원아의 슛이 빗나갔습니다. 한 점 앞서고 있는 부산 시설공단 그리고 지금 한 명이 더 많은 수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류니 이번에 막혔어요. 용세라 또다시 막아냅니다. 자, 서두르지 않죠. 지금 태장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용세라 골키퍼 네. 선방 이후에 조금 더 지금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용세라 골키퍼가 또다시 선방을 하나 보여줍니다. 오늘 용세라 골키퍼 그리고 심현지 골키퍼 두 골키퍼가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 자,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SK 슈글즈 강병택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네. 자, 최근 세 경기 기록 보이는데 서울시청에게만 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를 거들고 있는 SK 슈가글라이더즈입니다. 아, 이번 시즌 2패인데 이 2패 모두가 서울시청에게만 기록한 SK 슈가글라이더즈입니다. 다른 팀에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SK 슈가글라이더즈인데 지금 부산과의 경기도 처음 시작은 아주 매끄럽게 잘 출발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부산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도 뭐 그동안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부담감이 상당히 했을 텐데 네. 이제는 그 부담을 이겨내는 법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잘해주고 있는 부산 그리고 또 더 잘하고 있는 오늘 이번 시즌 SK 슈가글라이더즈입니다. 자, 역시 뭐 오늘 경기 좋은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중들이 또 찾아주셨는데 자, 이런 경기 오면은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SK 슈가글라이더즈와 부산 시설공단의 2라운드 맞대결 6대5 한 점 앞서고 있는 부산 시간은 14분 5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2분간 퇴장당했던 조아람이 다시 들어왔고요. 이제 정상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슈글즈 이효진 바운드 패스 조아람 널면서 네. 득점만 늘어났습니다. 피버 플레이 그리고 이 점수는 동점으로 가는 점수입니다. 6대6. 자, 양 팀 뭐 한 치 물러섬도 없이 득점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팽팽한 승부가 오늘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이온이 결국은 꽂아놨습니다. 이온이 세 번째 득점. 최근 들어서 최근 경기에서 유은희 선수가 중거리 슛에 대한 자신감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슈글즈에서도 라이트 백에 있을 때는 나와서 수비를 해주지만 지금 센터까지 흘러왔을 때는 수비가 또 뒤로 물러서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또 바로 슈팅이 이어지게 돼요. 다시 1호. 그래서 김선아가 마무리를 남는군요. 윙에서 오른쪽 윙에서 득점 만들어내는 김선화 그리고 점수 7대7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자, SK 슈글즈 정말
이번에도 간결하게 그냥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동점 7대 7. 리윤이 다시 오른쪽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심혜인 그리고 토스 이은비 찬스 네, 이번에 막았어요. 또 막아내는 용세라 골키퍼 그리고 슛을 주는 미들섭 공으로 이어갑니다. 하지만 수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공격 만들어가는 SK 슈가글라이더즈. 이효진 뒤로 유서정 김호나 자 젖혀내고요. 하지만 뒤로 아, 연결됩니다. 자, 슈팅으로 못 갔던 김호나인데요. 네. 자 패시브 상황이죠. 자 부산의 수비가 좋은데요. 김호나 아 이번에 이효진이 던졌는데요. 자 류은희 선수 몸에 맞고 나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라인에서 공격이 다시 시작되는 SK 슈글즈 하지만 패시브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맞았어요. 김호나 해결해내는군요. 네. 김호나 득점. 김호나의 두 번째 득점 그리고 슈글즈가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죠. 용세라 멋진 세이브. 하지만 공격과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부산 시설공단의 공격으로 네. 선언이 됩니다. 자 임비 선수의 볼을 지금 용세라 100%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움직이는 부산 시설공단. 자, 지금 이은비 선수를 빼고 정가희 선수가 투입이 됐어요. 자, 더 날쌘 정가희인데요. 네. 이번에 스탠드슛, 러닝슛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건근의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슈글즈도 빠르게 공격 넘어왔습니다. 이효진 피봇. 자, 조아람 놓쳤어요. 하지만 심판 휘슬. 수비 파울. 8대 7 한 점 앞서고 있는 SK 슈가글라이더즈입니다. 김호나 자 이효진 자 최수지까지 왔어요. 슛 네, 골! 들어갔어요. 한 점 더 앞서가는 SK 슈가글라이더즈 9대 7입니다. 최수지 선수 오늘 첫 득점. 스코어는 9대 7이 됐습니다. 점차 자 추격하는 점수가 또 필요하네요. 리온이 하지만 막혔습니다. 용세라 몸으로 또 막아내는 용세라인데요. 자 그리고 빠르게 공격으로 넘어오는 슈글즈 찬스요. 네. 최수지 득점 10대 7 석점 차로 도망가는 SK 슈가글라이더즈 그리고 강자훈 감독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분위기가 슈글즈 쪽으로 많이 기울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슈글즈 선수들은 모든 선수들이 지금 같이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선수의 찬스가 아니라 두 명, 세 명의 찬스가 나오고 있어서 부산의 수비가 애를 먹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용세라 골키퍼는 이 복부의 공을 정통으로 맞아서 좀 숨쉬기가 좀 곤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일단 오늘 지금 너무나 잘 맞고 있는 용세라 골키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호흡이 돌아오기 때문에 초반에만 용세라 골키퍼 지금 조금 힘에 겨워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용세라 골키퍼도 53%의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개를 막고 있는 용세라 골키퍼 심현지 골키퍼도 7개를 막으면서 41%의 방어율 계속 양팀 골키퍼 좋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 하지만 10대 7 석점 SK 슈글즈가 앞서고 있습니다. 10대 7 작전 시간 이후에 부산의 공격으로 이어지는데요. 부산은 이제 추격하는 점수를 좀 더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가운데에 건근에
오른쪽 연결 공근에 다시 들어갑니다. 공근에 하지만 아, 오버스텝이에요. 자 공근에가 잘 젖혀냈다 싶었는데 심판 휘슬 오버스텝이 선언됐습니다. 자, 아쉬운 부산의 이번 작전 시간 이후 첫 번째 공격이었는데요. 슈글즈가 다시 한번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10대 7. 가운데 김오나 왼쪽에 이효진입니다. 이효진 페인팅 다시 김오나 퍼핑 오른쪽으로 어렵게 연결 공 살아 있습니다. 자 부산 수비가 거세죠. 자 손수비 끊어냈습니다. 김은경 자 앞으로 주면서 하지만 빠르게 나가지 못하는 부산의 이번 공격입니다. 자 선수 교체 틈을 타서 슛 득점 네. 심혜인 오늘 첫 득점. 자 선수가 교체되는 타이밍이 좀 어수선했습니다. 네. 그 시점에 심혜인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0대 8 두 점 차로 한 점을 더 좁히는 부산입니다. 자 이번에 부딪혔는데요. 오펜스 파울 유소정 선수의 오펜스 파울 심혜인 선수. 자 지금 유소정 네. 선수가 오펜스 파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굴에 먼저 좀 맞았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시야가 가리면서 지금 심혜인 선수가 정면으로 부딪혔거든요. 네. 자 다시 부산 시설공단의 공격인데요. 자 어쨌든 슈글즈는 두 점 차를 허용했고 또 한 점 차로 갈 수 있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슛 골! 비우니의 멋진 서전트 점프 그리고 득점 이어집니다. 비우니 전반에만 내 득점 10대 9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앞에 있는 수비 선수가 신장이 작은데 미리 나와서 견제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유은희 선수는 서전트 점프를 뛰면서 바로 슈팅 찬스를 만들어냈어요. 아 정말 방금 느린 화면으로 봤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림 같은 장면 유서정 돌파 슛 골! 그리고 레프리 차임 2분간 퇴장이 주어지는군요. 심혜인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네. 심혜인 선수에게 2분간 퇴장 그리고 그렇죠. 다시 네. 보시죠. 어깨로 지금 치고 들어가면서 파울을 만들었다는 판정이죠. 네. 자 지금 부산 벤치에서 송미영 선수가 들어가는 듯 보였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퇴장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골킵을 공격 시에는 빼고 한 명이 공격수를 더 넣고 또 수비가 수비로 들어갈 때는 골킵으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송명 선수가 체력적으로는 지금 조금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들어올 것 같긴 해요. 네. 자, 권근혜 하지만 실책이 나왔습니다. 심현지가 빠르게 들어가는 부산 그리고 공격 넘어가고 있는 SK 슈글즈 11대 9 두 점 앞서고 있는 상황 계속 이어집니다. 자, 바깥쪽 오른쪽에 이효진 선수가 혼자 있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다시 공격을 만들어야 되는 슈글즈. 자, 슈글즈가 두 점 앞서고 있긴 하지만 자, 원활한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 조금 시간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못 올라갔고요. 자, 계속 인플레이 해야죠. 자, 선수가 넘어져 있다고 해서 상대 선수가 넘어져 있다고 해서 기다려서는 안 돼요. 네. 자, 조아람 두 명과 엮었는데요. 네. 7m 드로우가 선언됐습니다. 박준희 그리고 이은비 선수가 넘어졌습니다만 7m 드로우가 선언됐습니다. 보시면 자 라인 안에 들어가서 수비를 두 선수가 했기 때문에 7m 네. 드로우 선언이 됐어요. 7m 드로우 이효진 선수가 준비합니다. 골키퍼 심현지 막아냈어요. 네. 심현지. 자 지금 이런 결정적인 순간의 찬스들을 심현지 골키퍼 잘 막아주고 있는데 네. 조금 아쉬운 것이. 수비가 해주고 난 다음에 빠지는 볼 이 볼을 지금 심현지 선수가 놓친다라는 벤치의 사인이 계속 있거든요. 네.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송명 선수가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자 일단은 또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은경 선수가 심현지 대신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다시 가운데 리오니 김수정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김수정 슛 하지만 손 맞고 나왔고요. 네. 자 골키퍼 들어와 있고 이효진이 아니고요. 네. 최수지가 나왔는데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효진, 최수지, 김선아 이 세 명의 선수가 헤어스타일을 똑같이 하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신장이라든가 이런 체격 조건이 너무 비슷해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는 관중들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옆모습을 보면 안 돼요. 네. 꼭 등번호를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로 연결하지 못하는 유서정. 이번엔 왼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다시 유서정 그리고 이효진 들어오면서 조아름에게 연결. 이번 공격 7m 드로우를 얻어내는 SK 슈가 글라이더스. 조아름 선수가 투지 있는 모습, 7m 드로우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효진 선수가 절묘하게 졌고요. 끝까지 한번 파봤던 조아름 7m 드로우를 얻어냈습니다. 슈터 김호나, 골키퍼 심현재. 김호나 성공합니다. 김호나 세 번째 득점, 12대9 석점차를 다시 만드는 SK 슈가 글라이더즈입니다. 아, 송미영 골키퍼가 들어오는데요. 자, 드디어 송미영 골키퍼가 들어옵니다. 네. 자, 이 경기가 빅매치이기 때문에 많은 팀에서도 볼 텐데 네. 이 송미영 골키퍼 투입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또 선방을 해줄까 이런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송미영 골키퍼는 정말 오영란 골키퍼와 함께 인천시청도 이끌었고 국대에서도 상당히 많은 활약을 펼쳤던 송미영 골키퍼입니다. 네. 자, 공격에서 득점. 네. 김수정. 12대10 다시 두 점 차. 이효진, 이효진 팝니다. 슛! 네. 골대 밖으로 나왔고요. 아, 이 플레이. 상황이죠. 자, 곧바로 부산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두 명의 선수가 백코트를 못했던 시골진데요. 열렸어요. 1대1. 네. 권결의 득점. 한 점 차를 만드는 부산입니다. 권결의 선수의 이 손목 스냅은 좌우를 언제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쪽을 덮치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입니다. 네. 12대11. 결국 부산 시설공단 한 점 차를 만들어 버립니다. 한 점 차 경기가 됐습니다. 자, 이현비가 유소정을 끌어안으면서 파울로 끊습니다. 시골츠, 김호나 왼쪽, 이효진. 뛰어들어 유소정 득점. 네. 이효진 유소정의 컴비 플라이. 한 점 도망가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13대11. 그리고 두 점 차가 됩니다. 이효진 선수가 점프를 떴을 때 반대쪽에 유소정 선수가 빈 공간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네. 찬스를 만들어갑니다. 자, 눈빛으로 조율했던 두 선수. 유소정의 네 번째 득점. 자, 잘 막았죠. 자, 용세라 막았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김수정. 부산이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시메인 가운데로. 자, 리오니. 리오니가 끝까지 파면서 네, 하지만 7m 들어가 선언됐습니다. 리오니가 얻어낸 7m 들어오. 13대11. 두 점 차에서 리오니가 얻어냈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수비하던 조수현 선수가 팔을 잡고 있었군요. 김수정 7m 들어오. 슛골! 네, 김수정 성공! 다시 한 점차 13대12. 자, 오늘 정말 치열하네요. 네. 거의 뭐 이 정도 되면 오늘 전쟁 같은 그런 느낌. 순위 싸움이 경쟁해서 이제 탑4는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3라운드 돌입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승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김선화. 자, 김도나가 돌아서면서 할 때 수비 파울. 자, 이번 포스트 시즌 준 플레이오프부터 계속 펼쳐지고 연일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라오면 상당히 힘들어요. 자, 이효진 슛이 골대 맞고 나왔고요. 빠르게 들어가는 부산. 자, 오펜스 파울 아닙니다. 오른쪽 연결 들어가요. 올라갈 수 있죠. 박준희 네. 오버슛. 이번엔 용세라에게 막혔습니다만 심판 휘슬. 유서정 선수에게 경고입니다. 자, 조금 전 상황에서 오펜스 파울을 유도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효진 선수의 슈팅이 자꾸 골대를 맞고 나오다 보니까 잠깐 이효진 선수를 쉬어줍니다. 네. 조수현 선수가 대신 공격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효진 선수가 아직 득점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골대를 유독 많이 맞췄거든요. 네. 최근 경기에서 뭐 10골, 15골 네. 넣었는데요. 김호나 득점! 김호나가 네 번째 득점, 그리고 아주 시원하게 꽂아놨습니다.
응원단이 정말 열정적으로 화이팅을 외쳐주고 있어요. 14대 12. 자, 두 선수가 엉켰는데요. 자, 레프리 타임이 잠시 선언됐고요. 자, 코트의 땀 때문에 조금은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고요. 최지현 선수가 네, 최지현 선수가 들어와 있죠. 들어왔습니다. 네. 자, 리온이 이렇게 또 득점을 만들어내는군요. 리온이 자, 득점. 지금은 피벗에 연결해주려고 두 번의 모션을 취한 이후에 네. 수비가 피벗만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위에서 그냥 패스하듯이 내려찍으면서 득점 이어갔습니다. 자, 결국은 이 숨막히는 공방전 그리고 접전 한 점 차로 전반이 마감이 됐습니다. 14대 13 SK 슈가갈라이더즈가 한 점 앞선 채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자 정말 이 치열한 점수 그리고 또 앞으로 후반전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팀이 이길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또 예상이 됩니다. 자, 잠시 뒤에 또 후반전을 이어드릴 텐데요. 이 숨막히는 승부는 조금만 더 쉬었다가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SK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상관없이 제조사 상관없이 앱 하나로 자유자재 스마트홈 SK텔레콤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을 팔았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부상 없이 2017년도 리그 때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 우승까지 하는 게 저희 목표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체력 훈련도 많이 하고 저희가 실업팀 최초로 유럽 전지훈련도 다니고 해서 스위스를 다녀왔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경기력도 많이 끌어올리려고 하면서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산 디스코가 플레이오프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열심히 해서 플레이오프에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네, 다시 서울 SK 핸드볼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2라운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SK 슈가갈레이더즈와 부산 시설공단의 맞대결 전반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전반전 이 한 점 차 승부로 마무리가 됐고 역시 빅4에 있는 팀
한 채 양보도 없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양 팀 다 초반부터 빠른 득점 이어갔었고, 하지만 양 팀의 골키퍼들의 선방이 또 이어지면서 득점을 네. 빠르게 이어가다가 또 소강 상태가 이루어졌다가 또 득점을 몰고 가다가 이런 모습을 지금 양 팀이 같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경기 양상이 제일 재밌는 경기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의 네. 방어율도 높이고 슈터들의 이 슈팅 양도 많아지고 네, 득점도 많이 나오고 네. 지금 14대 13이면 양 팀 모두 적당한 점수는 득점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었습니다. 자, 슈구즈가 계속 도망가는 입장이었고 부산이 한 번은 역전했다가 또 한 번은 쳐졌다가 따라잡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자, 역시 오늘 뭐 양 팀 각오가 남다른 거게 느껴지는 게 이게 좀 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역전을 시켜놓고자 하는 모습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따라 붙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점수가 뭐 두 점, 석점이 벌어지는 순간과 동시에 빨리 빠르게 따라붙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이 더 기대가 되는데, 참 전반전 양 팀 골키퍼들의 활약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잘해줘가지고요. 네. 네. 자, 오늘은 뭐 양 팀 다 백업 선수들의 주구를 수도 있었지만 유독 피벗 플레이들이 양 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또 슈글즈의 피벗은 전통적인 피벗을 계속 써왔던 조아람 선수, 그리고 부산 신설 공간은 김수정 선수가 네. 네. 또 다른 느낌으로 경기를 계속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양 팀의 이 조금 다른 모습은 지금 SK 슈글즈에서는 양쪽 유 선수들의 득점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반면에 부산 시설의 왼쪽 윙의 이은비 선수가 슈팅 미스를 조금 많이 하면서 득점이 없네요. 윙의 득점력을 조금은 평소보다 좀 많이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윙에서까지 터져주면 부산은 조금 더 다양한 공격력이 될 것 같고 네. 또 백 선수들이 더 살아날 수 있을 텐데요. 후반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마지막 리오니 선수가 종료 직전, 전반 종료 직전 득점하는 장면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전반 분석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두 팀 팽팽한 모습, 득점 그리고 슈팅 확률, 7m 속공, 실책 모든 부분이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공이 조금 더 부산 시설이 많고 실책이 조금 더 많았던 전반전이었습니다만 거의 대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었습니다. 자, 이 비슷한 흐름, 이 흐름을 누가 먼저 깨고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부산 시설의 실책이 좀 한 두 개 정도 많았지만 이 정도의 실책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점수 차이도 거의 나지 않고 있고, 또한 양 팀의 선수들 실책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수비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실책은 선수들이 너무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반 분석을 하다 보면 실책 수를 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날은 많아도 괜찮은 날이 있고 어떤 네. 실책은 적어도 참 뼈아픈 실책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실책의 네. 종류가 수비와의 몸싸움 상황에서 나타나는 실책이면 상관이 없는데, 무의미한 실책이죠. 패스하다가 그냥 킥을 한다든가, 아니면 네. 패스를 본인 팀이 아닌 다른 팀에게 한다든가, 이런 어이없는 실책들이 나왔을 때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골키퍼의 방어율도 보고 계시는데 거의 비슷하게 양팀 골키퍼 용세라 심현지 선수가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후반전 이제 시작이 됐군요. 후반전 SK 슈글즈의 공격으로 먼저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슈글즈가 오른쪽에서 왼쪽, 그리고 부산 시설 공단이 왼쪽에서 수비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은 오늘 수비 후반전은 또 송미영 골키퍼가 함께 하는군요. 네. 자, 송미영 골키퍼 들어오면서 수비 선수들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효진 선수가 잡혀 있었고요. 자, 송미영 네. 네. 전반전에는 이효진 선수의 득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리그 중에 이렇게까지 점수가 안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공격 슈글즈 성공하지 못했고요. 부산 공격으로 넘어옵니다. 후반전 첫 공격 왼쪽. 자, 놓칠 뻔했어요. 살려내는 히메인, 그리고 리오니. 14대 13 한 점차 경기입니다. 자, 후반전 초반부터 치고 나갈 팀이 어떤 팀일지, 아니면 이 흐름이 계속 끝까지 이어질지요.
일단 초반 흐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권근혜 뒤로. 네. 자, 파울로 끊어주지 못했고요. 자, 시골제 적극적인 수비 공격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네. 들어가네요. 자, 손민지 골킵이 들어왔는데. 네. 자, 알면서도 이 빠지는 볼을 손민지 선수가 놓쳤어요. 그렇습니다. 권근혜 선수의 아주 기술적인 그런 슈팅이 나왔고요. 14대 14, 이 골이 동점골이 됐습니다. 14대 14 동점으로 후반전을 시작하게 된 양 팀인데요. 왼쪽 윙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시 유소정. 자, 밀려 나오면서 공이 뒤로 연결이 됩니다. 김원아가 한번 들어가 보고요. 자, 하지만 공격이 원활치 않은 슈글치 패시브가 올라왔습니다. 김원아 뒤로 유소정. 자, 조아람. 네. 슛 7m 들어 올라오다 냈습니다. 그리고 옐로 카드 경고를 받는 부산 김은경 선수입니다. 다시 보시죠. 자, 이 상황에서 김은경 선수에게 경고고요. 7m 드로우 김오마 선수가 준비합니다. 골키퍼 송미영. 자, 이 대결도 좀 흥미로운 대결인데요. 김오마 슛 성공합니다. 코스는 알고 있었는데, 자, 김은하 선수 얼굴에 미소가 좀 있는데, 자, 네. 상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했다, 그리고 아쉽다라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은하 선수의 인천시청의 마지막 시즌, 그리고 송명 선수의 인천시청에서 마지막 시즌에 갔거든요. 네. 네. 같이 인천을 떠났었던 두 선수가 오랜만에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네. 슛 들어갑니다. 시메인. 시메인의 바운드 슛 통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시메인 선수의 이런 중거리 슛이 거의 없었는데. 네. 자, 수비가 나오다가 백을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메인 선수가 과감한 중거리 슛이 나왔습니다. 15대 15 다시 동점. 팽팽한 경기가 계속 이어지는 후반전입니다. 유소정. 유소정 슛 통했습니다. 유소정 오늘 경기 다섯 번째 득점. 자, 툭툭 드리블 하고 있다가 바로 던졌어요. 네. 네. 16대 15. 다시 슈글지가 앞서갑니다. 엎치락 뒤치락.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부산과 슈글지 1위와 4위의 대결입니다. 권근혜 뒤로. 최지연. 하지만 아, 2분간 퇴장이 주어지는군요. 자, 어떤 선수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지금 조아람 선수인데 두 번째 2분간 퇴장입니다. 그렇군요. 조아람 선수가 두 번째 2분간 퇴장. 자, 이거는 슈글지에게 상당히 뼈아픈 2분간 퇴장입니다. 지금 퇴장은 이 2분이 아니라 나머지 시간에 대한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슈글지의 이번 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지연 슛. 아, 막았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권근혜 직접 올라갑니다. 슛 득점. 아, 네. 자, 그리고 김선화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아쉬워하는 손민지 골키퍼. 16대 16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후반전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팀. 그리고 손민지 골키퍼를 빼고 또다시 필드 플레이어를 투입하는 시굴즈의 강경택 감독입니다. 가운데 김오마. 자, 넘어졌는데요. 심판 판정. 수비 파울입니다. 자, 지금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 김은하 선수가 페인팅을 칠 때 유은희 선수가 김은하 선수의 옷을 앞쪽으로 잡아당겼다는 판정이죠. 네. 이게 또 과할 때는 2분간 퇴장도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액션을 또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중계석에서 보는 위치와 또 심판이 보는 위치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자, 시구제 이번 공격 실패했고요. 부산 역전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권근의 가운데 드리블 들어갑니다. 피벗 안쪽 완벽하게 했습니다. 네. 득점 성공. 김수정 역전 성공하는 부산 시설공단입니다. 김수정의 득점 17대 16. 김수정 선수가 차분하게 완벽한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본인의 포지션이 아닌데도 지금
수비 선수 사이에서 열심히 빠져다니고 있지만 패스 연결이 왔을 때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또다시 가로채기 김수정 골대가 비어있네요. 네. 슛 득점 한 점 더 추가하면 부산 시설공단 김수정의 득점 그리고 가로채기입니다. 연속 득점 18대 16이 됐습니다. 자, 김수정 선수가 이전에 한국체에 대해서도 서울시청하고 경기할 때 상당히 애를 먹였던 네. 만큼 센스 있는 선수로 정평이 나여있는 선수인데 오늘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센스가 있다는 말은 정말 핸드볼 지능이 뛰어나다라는 말로 변환할 수도 있을 정도로요. 그렇죠. 어느 포지션에서나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혼전 상황인데요. 자, 심판이 씨 불리지 않았어요. 네. 자, 부산의 공격인데요. 이걸 또 끊어내는 조수영. 자, 이거는 부산 선수들이 조금은 실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심판의 씨를 불리기 전까지는 끝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부산의 약간의 실책. 네. 슈글집에서는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혼전 상황에서 유인 선수 발에 공이 맞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가 전부 다 조금 심판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는데 심판이 그 부분을 놓쳤거든요. 그렇죠. 자,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에서 심판들도 터닝 상태에서 놓친 부분이었는데 자, 진행형에서 지금 조수현 선수가 여하튼 가르채기로 볼을 따냈습니다. 자, 뭐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뭐 경기의 일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기계가 심판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심판도 백코트를 하면서 터닝을 해주는 과정인데 지금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심판이 휘슬을 안 불었다고 해서 선수들이 눈치 볼 필요는 없고 바로 진행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뽀뽀도 필요가 있죠. 네. 유소정 꽂아놨습니다. 추격하는 점수 18대 17. 지금같이 크게 돌아와서 깊숙한 슈팅인데 자 코스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유소정 선수의 완벽한 득점 이어가는데요. 자, 어깨가 조금은 정말 좋아졌지 않나 싶을 정도로 타점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슈팅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18대 17 다시 한 점 차. 자, 이효진 선수의 부진을 다른 선수들이 잘 채워주고 있는 슈글즈. 그 점이 이번 시즌 슈글즈의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찬수죠. 자, 최지현 하지만 오펜스 파울. 이효진 오펜스 파울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슈글즈 공격 자, 넘어왔습니다만 네. 자, 조아람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조아람 선수가 지금 속공을 뛰는 과정에서 권근혜 선수와 부딪혔거든요. 자, 건근혜 선수가 뛰는 과정에서 지금 발에 걸려 넘어졌었는데 조금은 쉬었다 가는 게 좋아요. 네네. 앞으로 뛸 경기는 많은데 조아람 선수가 아직 부상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요. 네. 18대 17 한 점 차. 부산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슈글즈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 공격입니다. 자, 심판 휘슬 수비 파울입니다. 김원아 이효진 허핑 네. 하지만 수비가 먼저 파울로 끊습니다. 다시 오른쪽 유소정 김선아 쪽으로 하지만 공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이 좀 길어지는 느낌 패시브가 올라왔습니다. 파울로 끊어줬죠. 김수정 끝까지 수비하는 모습. 김원아 네. 밀고 들어가 보는데요. 자, 유인 선수가 라인 안에 들어가서 수비했다는 판정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김원아 선수가 페인팅 치고 백으로 패스하는 줄 알았는데 본인이 갖고 끝까지 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유인 선수가 지금 6미 라인 안에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7m 들어가 주어졌고 부산 입장에서는 지금 항의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 강정 감독이 강력하게 어필을 한번 해보는데 자, 일단은 또 벤치에 경고가 주어집니다. 네. 경고를 받는 부산시설공단의 벤치입니다. 18대 17 한 점 차 그리고 7m 들어온 김원아와 송미영이 다시 만났습니다. 조금 전 대결에서는 김원아가 승리를 했었는데요. 슛골! 네. 김원아 다시 한번 송미영을 뚫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동점 18대 18.
자, 송미영 골키퍼 이 중요한 경기 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 네. 7m 들어오는 두 개 다 모두 김오나 선수에게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18대 18. 후반전 9분 30초가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가로 채기! 최수지가 끊어냈고 1대1 완벽한 체스! 최수지! 아 이거 놓치네요! 막았나요? 자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라 막았는지 골대를 맞고 나왔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자 일단은 놓쳤어요. 네 저도 지금 놓쳤거든요. 네. 자 일단은 기록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 송미영 선수가 막은 걸로 나와요. 네. 막았군요. 자, 리오니 돌파! 자, 파울이죠. 수비 파울입니다. 다시 동점으로 이어지는 경기. 자, 두 점으로 벌어졌다가 또다시 동점이 되는 양 팀의 맞대결인데요. 끝까지 승부가 이렇게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10분 15초에 시계는 멈춰져 있고요. 점수 동점. 자, 부산은 함지선 선수가 들어오고요. 박준희 선수가 백으로 올라왔습니다. 심해인! 네.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터치업. 다시 부산의 공격. 하지만 부산의 강재원 감독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18대 18 동점 그리고 10분 38초였던 후반전 지금 이 시점에 강재원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처지느냐 아니면 치고 나가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준희 선수를 라이트 백으로 올려 세웠고 유인 선수를 센터 백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두 선수를 활용한 플레이가 좀 더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강재원 감독이 많은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정말 부산으로서는 이겨야 되는 경기 그리고 이기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지금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네.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가야지 정말 대등하게 승점을 맞물려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처지면 조금 더 벌어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4위로 굳히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입장에서는 오늘 승리 꼭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4위가 되면 이 부산으로서는 포스트 시즌에서 안타까운 게 이 먼 거리에 또 있거든요. 그렇죠. 하루 만에 이동을 하고 하루 만에 홈 앤 어웨이를 해야 되면 부산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체력적인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8대 18 동점. 중요한 시점인데요. 박준희가 뒤로 연결하지만 수비 파울. 다시 뒤에서 공격합니다. 바로 채기! 최수지가 다시 한번 끌어냈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성공했습니다. 최수지 속공 성공. 다시 역전하는 SK 슈가글라이더즈입니다. 자, 최수지가 조금 전에는 한번 실수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분하게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는 최수지입니다. 19대 18 한 점 차. 자, 피반 연결됐어요. 열렸죠. 리오니 네. 마무리합니다. 다시 동점. 19대 19. 자, 리오니가 후반에 첫 번째 득점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득점이군요. 네. 후반에. 네, 점수는 다시 동점. 19대 19. 자, 코트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선수들이 지금 정말 몸싸움도 많고 남자부 경기 못지않은 그런 스피드를 내기 때문에 코트가 선수들이 넘어지고 나면 젖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코트 정리 해주지 않으면 선수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눈을 뜰 수 없게끔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 또 멋지게 그리고 핸드볼의 수준 높은 수준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소정 그리고 김오나 슛 블럭 막혔습니다만 네. 다시 공을 따내는 조아람. 최고죠.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이효진 네. 저 쳐내거든. 아 이게 송미영에게 막혔습니다. 네. 자 오늘 이효진 선수가 이렇게까지 슈팅이 안 들어가는 날이 없거든요. 아 이효진 첫 득점하기 힘드네요. 네.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이효진. 오늘은 조금 이효진 선수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 얼굴을 처음 봅니다. 항상 리그 때 경기 중에도 항상 밝았는데 네. 지금 슈팅이 외곽을 너무 보다가 골대를 많이 맞췄고 지금은 또 가볍게 툭 던지면 골키퍼한테 막히게 되고요. 자 이번에 성미영 또 막았습니다. 이 공이 부산 리바운드 잡아내는 박준입니다. 이효진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네. 자, 오늘 경기 이 모습은 본인도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 자, 오늘 아쉬운 이효진 선수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9대 19 동점 만약 이효진 선수가 득점을 가세하게 되면 슈글즈가 앞서 나갈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19대 19 동점 지메인 왼쪽에서 저 쳐내고요. 하지만 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피벗 쪽 자 심판이 수비리지 않았어요. 인플레이 컵바로 넘어가는 슈글즈 빠른 공격 왼쪽 이효진 이효진 하지만 자, 이번에도 인플레이 심판이 수비리지 않았어요. 자 페인팅 치고 부딪히려고 할 때 수비가 비켰을 때 넘어지는 상황에 네. 지금 심판이 불어주지 않습니다. 미끄러졌어요. 자 박준희가 비어 있는데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19대 19 여기서 또 양 팀이 머물러 있거든요. 네. 한 골 한 골 주고 받으면서 잠시 또 소강 상태인데 네. 자 오늘 경기 정말 이번 시즌 또 명승부 하나를 또 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돌아오는 골 피벗 비어있죠. 자 비어있죠 김수정 네. 하지만 들어와서 끌어안으면서 유수정이 파울로 끊습니다. 19대 19 동점 박준희 다시 뒤로 리온이 바깥쪽인데 아 놓쳤어요. 하지만 심판 휘슬 네. 수비 파울입니다. 다시 부산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리온이 네. 이번에도 조수현 선수가 파울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패시브가 올라와 있는 상황 부산의 공격이 좀 길어졌고요. 슈글즈는 네.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리온이 던져야죠. 안쪽 비었어요. 1대1 네. 김수정 해결합니다. 다시 앞서가는 부산 20대 19. 자 패시브 상황이었기 때문에 SK 시골즈 선수들은 분명히 유은희 선수의 마무리 슛을 기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뒤쪽에 김수정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 오버스텝이죠. 오버스텝 공격권 다시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흐름이 부산으로 조금 넘어오는 분위기. 반대쪽으로 이 패스가 튀어오르지 않았네요. 자 너무 깊게 찔러주다 보니까 네. 이 바운드를 친 볼이 바운드 패스가 공이 땅에 맞고 지면으로 해서 튕겨 올라와야 되는데 밀리면서 아예 깔려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타이밍이나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아쉬운 부산의 이번 역습이었습니다. 슈글즈에겐 다시 한번 동점의 기회가 주어졌고요. 후반전 15분 38초 40초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자 유서정 김선아가 올라왔습니다. 네, 옆 그물을 때리고 해요. 맙니다. 공격 기회 놓치는 슈글즈. 부산이 공격권을 가지고 옵니다. 강기덕 감독이 화면을 잡혔는데 네. 이효진 선수가 약간 의기소침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계속 등을 다독여주는 모습이 잡히고 있어요. 네. 이효진 선수가 충분히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본인이 잘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자, 아무래도 또 승부처에서 또 활약을 해주면 또 그게 또 에이스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이효진 선수의 슛이죠. 자 이번엔 빗나갔습니다. 현재 슛 골문을 외면하면서 슈글즈 공격 이번에 어패스유도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김원아 그리고 김선아 이거 나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네요. 성미영 골키퍼 맞고 골문으로 굴러 들어가는 공 20대 20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아직 성미영 선수의 몸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한 이유 중에 네. 하나가 지금 같은 상황에 맞고 났을 때 다음 동작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골키퍼도 이 쉰 기간이 길면 루즈볼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는 것보다 이 루즈볼 처리가 좀 더 훈련이 나와야지 만들어집니다. 사실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리온이 강력하게 때려봤습니다만 박준희가 때렸군요. 석공으로 가는 시골즈 한 점 역전 기회 오른쪽 윈까지 유소정 네. 역전 다시 만드는 SK 슈가글라이드 우승입니다. 다시 역전 자, 이 경기 오늘
작년에 서울시청과 삼척의 경기가 생각날 정도로요. 네. 명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부산과 SK 슈글즈 두 팀입니다. 자, 오늘 송명 선수가 이렇게 뛰는 걸 보니 내일 인천 경기에서 문필 선수가 한번 등장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번에도 실책 슈글즈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김호나 오른쪽 조수연 네. 득점! 한 점 더 도망가는 SK 슈글즈 22-20. 자, 이번에는 슈글즈가 두 점 앞서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SK 슈글즈 팀이 밀리다가도 이런 흐름을 찾아오는 거를 조금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무서워진 점이거든요. 그렇죠. 지는 경기도 포기하지 않고 언제든 뒤집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뛰는 슈글즈의 모습이 이번 시즌 정말 강해진 느낌인데요. 자, 안쪽 선수비 하지만 수비 파울. 이분과 퇴장이 나왔습니다. 조아람인가요? 조수연인가요? 조수연 선수인데요. 조수연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나가면서 김수정 선수를 볼을 잡기 이전에 네. 보시죠. 잡고 있다가 잡을 때 뒤로 밀고 공을 쳐내다 보니까 이분과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자, 슈글즈가 두 점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수연 선수를 2분 동안 잃었습니다. 자, 부산이 이제 득점을 가야 되는데요. 슛 네. 득점! 김수정. 자, 부산에겐 기회예요. 상대가 네. 한 명이 적다고 하면 공격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김수정 선수의 오늘 경기 7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21-22. 한 점 차. 그리고 후반전 1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10분 넘게 남은 시간. 승부는 몇 번이고 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심판 휘슬 2분간 퇴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가희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볼을 낚아채다가 2분간 퇴장이 네. 주어졌습니다. 자, 부산이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자, 이번에 2분간 퇴장이 나오면서 부산도 이제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7m 드로우 송미영과 김호나의 세 번째 대결 봤어요. 이번에도 김호나 꽂아넣었습니다. 조금 강하게 한번 슛을 던져봤는데요. 하지만 방향 세 번 모두 송미영 골키퍼가 다 잡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두 점 앞서가는 슈글즈 23-21. 권근아. 자, 심해인 돌파할 때 수비 몸으로 막아내면서 김선아 파울로 끊습니다. 자, 김선아 선수가 지금 패스하는 손을 잡으면서 끊어서 지금 단순한 파울이지만 패스하는 손만 뚫렸다면 오히려 7m 드로우라든가 윙 쪽으로 찬스가 바로 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그 찰나의 순간에 득점이 좌우됩니다. 23-21 이제 딱 10분 남았습니다. 피벗 투입 하지만 손수비 끊어내는 슈글즈 빠르게 나가봅니다. 김호나 골대가 비어있었어요. 네. 김호나 득점! 24-21. 자, 이문환 선수의 이 노련함이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는 골대가 비었다라는 걸 모두가 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자, 한번 수비에게 붙잡혔지만 골대로 바로 송구해서 득점 이어갑니다. 김호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석점차. 아마 두 팀이 오늘 경기 팽팽하게 가고 난 뒤부터는 가장 큰 점수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석점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24-21 그리고 부산은 골키퍼 심현지 골키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김수정 윙에서 이번엔 득점을 만들어내는군요. 24-22 본인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는 슈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차 그리고 이제 9분 남았습니다. 유서정 왼쪽으로 연결 한 명 부족한 부산. 유서정 다시 김호나, 김선화까지 이어집니다. 조수연, 자, 김호나, 김호나 네. 뚫어냈네요. 자, 오늘 김호나 선수를 잡지 못하면 경기 흐름을 부산 시설에서 가져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수비가 적을 때 넓어져 있는 상황이면 김호나 선수가 1대1 베인팅을 치면서 뚫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긴박한 순간 그리고 승부의 순간 에이스로서 빛을 발하는 김호나의 연속 득점 25-22.
김수영 들어냈습니다. 네. 김수영 득점. 자, 김수영 선수 오늘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다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윙에 네. 있다가 피벗에 있다가 어느 자리에 빈 곳에라도 뛰어가서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찬스를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어디 갔다 놔도 지금 잘해주고 있는 김수정 선수인데요. 25대 23 추격하는 점수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두 점차. 유서정 가운데서 이어받았고요. 유서정! 아, 이번에 맞고 들어가네요. 맞고 들어갑니다. 성명 골키퍼 발 맞고 들어가는 골. 유서정 득점. 자, 오늘 여덟 번째 득점 유서정입니다. 점수 석점 차. 시간은 7분 20초 남았습니다. 자, 이 점수 차를 더 좁혀야 되는 부산인데요. 석점 차로 뒤져 있습니다. 김은경. 자, 안 돌아 안 나오면 그리고 박준희 그리고 심혜인 네. 던지지 못합니다. 수비가 안 나오면 윙의 신장이 큰 선수들이 돌아올 때 찬스가 납니다. 네. 자, 이번에 혼자 뺏겼어요. 슈골즈 공격 넘어갑니다. 역습 오른쪽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조수현 네. 득점합니다. 더 넘어가는 슈골즈 넉점 차로 앞서갑니다. 자, 김은경. 자, 막아냈죠. 자, 선비지 막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못하네요. 자, 지금은 김수정 선수가 너무 많이 시간을 좀 재봤는데 이게 네. 골대 바깥으로 벗어났어요. 자, 김수정 마지막 아쉬운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왔는데요. 네. 아쉬운 그런 슈팅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전 시간. 아, 슈골즈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군요. 네. 자, 지금은 오히려 부산의 작전 타임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었는데 SK 시골즈에서 강경택 감독이 먼저 작전 타임을 불렀어요. 자, 아무래도 작전 시간도 여유가 있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점차가 조금 더 벌어지거나 이 점수를 잘 유지 관리만 잘해도 오늘 승리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원아 선수가 오늘 같은 경기력 예전에 그런 페인팅이라든가 이런 동작들이 확실히 올라왔다 이런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 빠른 페인팅을 치다가도 순간적으로 느린 페인팅까지 구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김원아 선수의 정말 큰 장점이었는데요. 그렇죠. 슈팅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유은희 선수가 상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마크한다고 해도 지금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김원아 선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다음 이 두 팀이 만날 때는 키플레이어가 김원아랑 류은희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선수가 또 같이 한 동료로서 같이 커왔고 그리고 같이 실업생활을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경쟁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국제무대도 같은 팀에서 많이 뛰었던 팀이 선수였기 때문에 네.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고 있어요. 네, 좋은 경쟁자가 있는 두 팀, 두 선수입니다. 지금 추구리가 넉점 앞서고 있는 상황. 자, 여기서 하나를 더 넣는다면 부산으로서는 마음이 좀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좀 더 강경택 감독은 노렸던 것 같은데요. 자, 길어지겠죠. 자, 이번에 실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석공 김수정 잡았고 골키퍼 나와 있는데요. 던져야죠. 아, 이걸 막아내는 선민지 골키퍼 결정적인 슈퍼 세이브를 기록합니다. 네. 자, 지금 수비가 따라오면서 각도를 바깥쪽밖에 던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줬고 그러면서 네. 손민지 골키퍼의 선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손민지 골키퍼가 백코트 하느라 허둥지둥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각을 좁히면서 뒤로 갔던 장면이었군요. 자, 또다시 실책. 다시 한번 석공 기회. 이번엔 권근혜입니다. 권근혜 슛골! 한 골만 회하는 부산 시설공단. 다시 석점차. 자, 정말 양팀 팽팽한 경기를 펼쳐주고 있는데요. 다시 석점차 슈골즈 앞서가야 되는데요. 또다시 실책. 연속 3개 공격권을 내주는 슈골즈. 자, 이번에 조아람 가로채기. 리오니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골즈 몰아붙이는데요. 김원아 돌파. 김원아. 자, 단순한 파울. 자, 이제부터는 부산
시간을 부산으로서는 아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찬스를 지금 상대의 수비가 다 백코트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유인 선수가 네. 잠깐 방심한 사이에 볼을 딱 뺏겼죠. 다시 공격 시작하는 슈글즈입니다. 석점차. 이제부터는 한 점 한 점이 큰데요. 블락슛 높이에 걸렸습니다만 사이드라인 아웃 서둘지 않는 슈글즈.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심판들이 슈글즈 공격할 때 공이 좀 나가거나 이러면 레프리 타임을 잡아줍니다. 네. 최수지가 돌아오면서 이효진. 이효진 돌파. 이효진 자, 단순한 파울이네요. 네, 짐스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요. 도망가야 되는 슈글즈 그리고 막아야 되는 부산입니다. 네. 슛! 골! 김원아 꽂아놓습니다. 김원아 선수 지금 자신감 있는 슈팅까지 펼쳐지고 있는데요. 수비가 나오지 않고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 백에서는 김원아 선수의 볼을 막아낼 수가 없죠. 네. 김원아 선수의 오늘 경기 10번째 득점 그리고 점수 28-24 넉점차 그리고 3분 조금 넘게 남은 시간 부산으로서 이제 서둘러야 됩니다. 안쪽 끊어내는 최수지 그리고 석공 김원아 오른쪽 연결 유서정 올라갑니다. 유서정 네. 마무리 29-24 추격을 따돌리는 슈글즈의 연속 득점입니다. 자 박준희 올라가지 못하고요. 자 3분의 5점은 자 불가능하진 않지만 좀 크게 느껴지는 점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버겁지 않나 싶은데요. 네. 자 빠른 마무리가 필요한데요. 또다시 가로채기 아시케 슈글즈 또다시 공격 기회 완벽한 찰스 네. 득점합니다. 30-24 완벽하게 도망가는 아시케 슈가글라이더즈입니다. 최수지 선수의 득점. 아 슈글즈 무섭네요. 정말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수비에서의 이 조직력을 보면 상대의 수비 공격이 피벗으로 연결해준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워주면서 오히려 볼을 따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흔들리는 부산. 이제 남은 시간은 2분 10초 그리고 점수는 6점 차. 따라가기에 정말 정말 버거운 시간대입니다. 남은 시간 2분. 슈글즈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경기. 유서정 그리고 이효진. 김원아 돌렸죠? 또 들어갑니다. 김원아 득점. 오늘 경기 11번째 득점을 김원아가 만들어냅니다. 31-24. 완벽하게 돌아왔음을 알리는 김원아의 오늘 경기입니다. 1분 30초. 자 그래도 부산 끝까지 또 가야죠. 그렇습니다. 리온이 또 만나거든요. 3라운드 남아 있습니다. 네. 리온이 슛 득점. 리온이 오늘 7번째 득점. 31-25. 그리고 남은 시간 1분 10초입니다. 자, 이 팽팽하던 승부, 팽팽했던 맞대결. 정말 긴장이 되고 힘든 싸움에서 슈글즈가 또다시 네.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서정 득점. 선수까지. 자, 오늘은 뭐 유서정 선수도 중거리 슛이 잘 터지고 있고 김원아 선수의 뭐 스탠딩 슛, 중거리 슛, 돌파 슛 다 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서정 선수도 오늘 경기 10골째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자, 연결 좋았죠? 자, 네. 김수정 마무리. 자 부산의 김수정 오늘 정말 많은 득점 10득점 정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점 차 그리고 남은 시간은 약 20초. 32-26 슈글즈가 오늘도 앞서고 있습니다. 15초. 자 하지만 실책 공격권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10초 남은 상황. 자 끝까지 한번 가나요. 이제 5초 6초 5초 남았습니다. 김수정 그리고 리온이 던지죠. 네. 하지만 조아람 막으면서 이대로 경기 끝났습니다. 어메이징 슈글즈의 신화는 계속 깨어집니다. 슈글즈의 오늘 경기 승리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갑니다. 32-26 정말 오늘 경기 화끈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초반부터 뭐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쳐졌고 한 골 한 골 서로 득점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무승부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SK의 김원아 선수가 이렇게 터져주면 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 팽팽한 승부처에서 에이스가 무엇이고 에이스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김원아 선수의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 MVP 네. 유소정 선수에게 주어지는군요. 네. 자 김원아 선수가 오늘 11골에 4어시스트 유소정 선수가 10골에 1어시스트였는데 오늘 경기 MVP 유소정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네.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거 털어내는 의미로 오늘 주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유소정 선수도 오늘 너무 잘해줬고 김원아 선수도 잘해줬는데 뭐 두 선수 다 MVP를 받으면 더 좋고 또 전반전에 이 골키퍼의 활약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용사랑 골키퍼도 어떻게 보면 MVP감인데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어리고 조금은 부진했던 이거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유소정 선수에게 MVP가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팽팽한 경기가 오늘 펼쳐졌는데 정말 오늘 경기 마지막 5분에 거의 승부가 갈렸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5분에 치고 나가는 SK 슈가 글라이더즈의 능력 정말 무섭다고 하는 게 이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1위 단독 1위로 또 올라섰어요. 네. 자 반면 오늘 경기 정말 아쉽게 된 부산시설공단인데 이 마지막 정말 아쉽습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2% 부족해야 된다는 말로 표현을 할까요? 정말 오늘 잘 갔었는데 네. 이 마지막에 슈글즈를 막지 못하면서 아쉬웠지만 부산 아직 기회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 현재로는 이제 4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네. 아직 3라운드가 시작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뭐 조금은 부산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다음을 더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슈글즈가 승리하면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그리고 부산은 4위에 일단은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일 서울시청이 또 반드시 또 이기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자 내일 경기 예고해드리고 오늘 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컬러풀 대구와 인천시청의 5위 6위 팀의 맞대결 또 이 맞대결도 치열한 게 또 마지막 플레이오프 티켓 희망의 부실을 또 쌓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는 뭐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경기가 뭐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에요. 이제 정말 전쟁입니다. 이제 여자부 2라운드가 내일로써 아마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내일 마무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3라운드도 한번 예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기가 내일 예고되어 있습니다. 내일 두 경기 2시부터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이버 TV와 그리고 직관을 통해서 두 경기 확인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경기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멋진 경기들이 연일 펼쳐지고 있는 2017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계속해서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조은희 해설위원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love 핸드볼.